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완근 이제 크기에 관심을 많이 가시는 분들 계셔서 전완근을 키우는 운동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훅을 많이 쓰니까 인사이드라고 하는 보통 이 안쪽 부분이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. 이쪽이 보이시나요? 네. 이쪽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. 후커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이쪽이 많이 발달돼 있고 탑롤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사이드 쪽 이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. 팔에다가 다 모든 체중을 걸어서 치거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이 좀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오늘 하려는 거는 이제 요골근이에요. 요골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 있죠. 이쪽 움직이죠. 요거 요쪽 부분을 발달시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. 또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안 됩니다. 저도 안쪽 자원은 좀 많이 발달을 했는데 이제 바깥쪽 자원이 부족해서 요번에 이제 실비스 클래식 전에 한 달 정도 이쪽을 좀 많이 훈련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팁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덤벨 컬이에요. 이 아령으로 하는 훈련. 근데 이제 보디빌딩식 훈련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가 나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. 팔씨름에서는 약간 달라요. 요골근이 아마 가장 많이 발달했던 선수가 알센 릴리브 선수,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요골근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선수가 이제 컬 운동을 한 50kg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, 이마를 찌을 정도로 들어 올려요. 이렇게 찌을 정도로 들어서 올려버립니다.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요골근 쪽에 느껴지는 부하가 훨씬 많이 걸리게 되고요. 이제 컬 동작만으로 이쪪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팔꿈치를 들어 올려서 이 엄지 쪽, 이쪽에 지금 이거 찌르면 큰일 나겠지만 이마에 닿는 정도 느낌,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서 해주시는 게 자극이 잘 갑니다. 지금도 슬슬 먹기 시작하는데 요번에 훈련하면서 좀 이쪽 바깥쪽이 좀 많이 자랐어요. 안 하던 거를 해서 그런지. 자,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도복근이라든지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걸어서 팔씨름 선수들만 하는 훈련이에요. 이렇게 스트랩에다가 걸고 또 올리거든요. 이렇게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마를 찧어주는 느낌으로 해서 올릴 때, 내릴 때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 소용이 없어요. 올려주고 팔이 먼저 살짝 펴지면서 그 부하 그대로 몸을 살짝 숙여지더라도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. 그대로 올려주고 이때 느낌을 좀 이쪽에다가 많이 주려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고중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저중량으로 해서 확실한 느낌을 잡고 나서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. 업, 다운, 업, 다운, 업, 다운. 네, 이런 식이고요. 그리고 앙컬 벤치 같은 경우 없다면 이렇게 겨드랑이에 껴서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이 같은 경우에 잡아놓고 확실하게 겨드랑이를 밀착시킨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훈련을 해주시면서 안쪽 자원, 이 안쪽 자원 여기 보이시나요? 이쪽으로 좀 들어올리고 이두로 들어올린다는 느낌 말고 이 바깥쪽에 요골근의 수축을 확실하게 느끼면서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때 손을 안 잡고 있으면요 잘 안 먹어요. 손을 좀 꽉 잡아서 연결이 되게 한 다음에 잘 느낌을 집중해서 해주시면 아웃사이드 방향 그 요골근 쪽을 키우는데 상당히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동작 중에 이 도복근을 이용해서 돌려주는 동작이 있는데 돌리는 방향의 축이 이쪽이면은요 이렇게 돌리면 요골근이 먹지를 않아요. 거의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쪽 엄지손가락이나 이쪽을 축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진짜 탑롤 궤도처럼 들어 올려야 돼요. 탑롤을 할 때도 이쪽을 축으로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. 절대 안 들어갑니다. 이쪽 안쪽을 축으로 해서
크게 굴려서 결국에는 들어 올려줘야 돼요.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네. 자, 네,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. 기타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좀 기본적이고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이게 감각이 없으면 저도 그랬고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어렵거든요. 아무리 해도 그쪽에 이 바깥쪽으로 좀 먹질 않아요. 이렇게 그래서 좀 적은 무게로 많은 반복을 해주시면서 그쪽에 이제 감각을 키워내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. 이런 느낌이 드시면 그때부터 중량을 올리셔도 효과가 있습니다. 근데 감각이 없으면 맨날 해봤자 이제 딴 데만 먹는 거예요. 막 그냥 외측도 그리고 뭐 이도 뭐 내측까지 해가지고 여기만 빼고 이쪽만 다 먹고 결국에는 훈련 효과가 없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무게를 좀 많이 낮춰서 고반복을 통해서 좀 집중력 있게 그쪽 부위의 느낌을 찾는 게 최근에 해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보이시나요? 이제 좀 펌핑이 돼가지고 먹고 있죠. 아직 좀 저도 발달이 덜 돼서 좀 두리뭉실한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저도 이 부분에 지금 없던 게 좀 생겨가지고 되게 좀 생소하기는 해요. 이거를 지금 한 1개월 정도 한 상태인데 계속하면 훨씬 더 좀 크고 강한 아웃사이드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좀 기대가 돼요. 그래서 해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좋아서 한번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올리니까 한번 해보세요.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어디 할까? 자, 골라보세요. 어디 할까? 여기, 이쪽, 이쪽, 뭐, 여기도 있고요. 이쪽도 있고요. 많습니다.